돈이 나가는 형국이니까 서둘러서 뭐그 관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적이 됐건 뭐가 됐건 하셔가지고 다음 달까지 금년 말까지는 받으셔야지 자꾸 어려워지십니다. 내년으로 되면은 서두르셔야 될 거고 법이라는 걸꼭 적용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뭐그 임금이 그러면은 뭐 임금이나 급여 그런 거겠네요. 아니야, 그 일을 해줬는데 받아야 될 겁니다. 아. 원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기업 경영 자문이요. 경영 자문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한 컨설팅 같은 거 하신 거를 예. 갖다 못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냥은 받기 힘들 것 같고요. 꼭 법적인 걸 하셔야만 될것 같습니다. 법의로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관제라는 게 뜨거든요, 지금.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관제 수가 뜨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셔야만, 쉬운 말로 내용 증명이라도 내용증명이라도 그 해주셨던 업체에다 보내셔야만, 그래야만 조금 뭔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더더욱 힘들어지시는 형국이니까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운세가 동지 이후, 그러니까 동지라면 내년이 아니라 금년 12월 22일이 동지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도 물론 안 좋으시겠지만,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게 있으세요. 굉장히 고지식하시고요. 또 반면에 또 고집스럽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걸 좋게 표현을 한다면 내 주장이 강한 거죠. 내 신념이 또 강하신 거고 또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뭐 라이프 본인만의 커리어든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나름대로는 믿고, 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뭐, 이름 석자를 걸고, 아주 일 자체를 굉장히 마무리를 잘 지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아줘야 되는데, 일은 잘하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이렇게 컨설턴트 해주시고도, 내 거를 못 받는 형국이고, 너무 강하세요. 그리고 집안, 이렇게, 뭐, 이렇게 조상님들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조상이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잡한 거는 좀 선대는 좀껌 좀, 말, 소위 말하는 껌좀 씹으시고 집안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돈 있고 뭐 명예 있으면 우리 할머니들도 한 번씩, 두 번씩 또더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복잡함이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선대부터 공을 좀 많이 들였는데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선생님 세대에서 공출이 끊겼다. 그래서 조금 아마 선생님도 사시는 게 녹록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법적으로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요. 그리고 저 혼자 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 혼자 살아요? 너무 강하니까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주변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난다고 하죠. 이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지금 이렇게 해야지 둥그런 거는 어디나 가서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뾰족한 거는 구멍도 크기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난 게 맞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주 자체가 강하세요.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하겠죠. 갑은 뭐예요? 우리 12지에서 최고 높은 게 12운성에서도 제일 높은 게 갑이잖아요. 너무 강하시니까 주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좀 약하다는 건 그렇지만 내가 융화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직장이나 뭐 하시는 일도 좀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럼? 그냥 정기적으로 그러면 직장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그러니까요, 독단적으로 그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기관에 이제 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법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해요. 네네. 1인 직원들이 사업체네요. 많았었는데도 뭐 별로 저기 하고 혼자서 해도 직원들 10명이 있을 때보다 좀난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 이번에 받아야 될 거는 좀 오래됐는데 아 그래갖고 좀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오셔야 어떻게든 선생님도 뭔가 계획하시는 것도 진행할 수도 있고 일단 살아야 될 거잖아요. 매일 뭐 오늘 준다, 내일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6개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이제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시고 정당하게 내가 한 거를 근데 찾으시려면은 이제 컨설팅을 해갖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결론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압류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압류를. 그럼 그 회사는 압류가 글쎄요, 뭐, 법적까지 제가 안 자세히는 되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내용 증명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의 액수를 받기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고소고발이 되기 전에 1차적인 것 근데 같은데요. 1차적인 거죠. 1차적만 해도 거기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꼭 갖다 그 하셔야, 진행을 안 하더라도 네, 그걸 그냥 하셔야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고 그렇죠. 정도로 다시 해야 경고성이겠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둘 있는데 아직 네. 결혼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몇 살, 몇 살입니까? 87년생, 정면연생, 아, 37이요? 생일이 예, 언제입니까? 11월 12일생인데 양력. 양력, 그럼 네. 운동은 시월생이겠네요. 내년, 그래도 지금 뭐야? 40 안짝에는 간다 소리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또한 최근 친구는요? 예? 또한 친구는? 89년생. 뱀띠요. 기사년생인가? 네네네. 네, 생일은요? 12월 15일이요. 양력. 12월 15일이요? 네. 아버지하고 정말 안 맞죠. 아버지와 되게 안 맞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또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움이나 이런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제 큰아들이 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아들은 아버지들 빼박이겠지만 근성 같은 거는 아마 둘째도 그냥 둘째가 좀 성격적으로도 뭐랄까 좀 강하다고 보여지고 원만해요. 걔가 원만해요. 예, 그 딸처럼. 제일 얘기를 잘하고. 근데 그 친구는 좀 뭐랄까 부모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공을 좀 들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뭐 공부나 이런 것도 참 잘했을 건데 안 풀리는 거 있죠. 안 풀린다는 거. 저 정도 실력이고 저 정도면은 잘 풀리고 잘할 건데 좀안 풀린다기보단 덜 풀린다죠. 이게 삼시세끼니 먹고 살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지원하는 거는 또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기복적으로 좀 공을 들여주시는 게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저희 좀 어머님 모시고 절에 가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 진짜 나중에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라도 혹시 그분들 만나면 저 많이 혼날 거예요. 근데요. 이 안방에 보면 저도 부처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당에 신령님들이 계신데요. 뭐 불자분들, 카톨릭이나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많은 욕을 먹을 건데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전 그렇게 그분들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뭐 성모 어떻게 보면 신의 세계로 본다면은 감히 제가 비슷한 위치에 계실 겁니다. 그세 분들이 모든 분들이 또 사람이 성인이 되신 경우고요. 한 분은 인도의 왕자님, 또한 분은 이스라엘의 왕자님, 뭐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그분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차례나 제 차례나 왔었는지 아니면 아직 안온 건지. 그분들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아침에 모셨기 때문에 저분들께 옥수를 올리고, 삼배 절을, 향을 올리고, 삼배 절을 드립니다만, 따로 기도는 안 드립니다. 인도란 나라가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못 살고 더럽잖아요. 부처님이 나오신 나라인데. 그 부처님이 다른 나라들만 살펴주고, 당신이 나온 나라는 안 살펴주는 거. 또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란 나라하고 엄청 몇백 년째 전쟁을 치르고 매일매일 사람이 죽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또 터졌잖아요. 몇만 명이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나오신 나라인데. 그럼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지. 전 그래서 제 뒤에 계신 조상, 이 저한테는 뒤에 계신 분들이 조상신들이십니다. 전 이분들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분들 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부처님께도 기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단군할 아버지가 어디고 많은 산이고 어디고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아주 크고 높은 분들한테 기도드리기보다는 저하고 제일 가까운 분들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좋고 또 예수님도 좋습니다만 가장 거기에 또 잊지 마시고 아셔야 될게 선생님이 성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네. 전주이십니다. 왕족이잖아요. 조선을 500년이나 통치한 집안이잖아요. 고집세가 그거 망했잖아요. 어찌됐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0년을 다스리는 못해도 집안인데 조상들께 좀 부처님도 계시고 조상님도 계시다는 거를 좀 겸해 주셨으면 싶은 거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힘드니까 화장하면 어떠냐고 그러시는데, 네. 그래도 되는지. 금년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4년 후에 하시라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이요? 네네. 금년 2월에가 윤달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장성 장남이십니까? 네. 아, 선생님 운세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연말부터 좀 많이 안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근데 괜히 그럴 때또 손대시게 되면은, 또 큰아들이 토끼띠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장남이 다치는 형국이거든요. 4년 후에나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때 가셔서 이제는 우리 선생님 세대에서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근근히 관리를 하셨다면 이제 아들들 세대에서는 관리가 사실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예. 그때니까 4년 후에는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아마 어머니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어머니가 굉장히 장수입니다. 4년쯤 후에쯤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쯤에는 아마 떠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히 강하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누가 저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94대신 거죠? 강릉대요. 근데도 아직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 몇번 돌아가실 뻔 아니, 근데 해가지고. 근근히 하면서 4년을 갔다가 한 3년 정도는 채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꼭 챙겨드려요. 같이 모시고 사시는 예, 게. 제가 집으로, 엄마 집으로 왔죠. 네네. 아, 어머님이 그냥 수원에 계신 거군요. 예, 본가에 네. 계신데,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죽 써가지고, 제가 죽을 개발해갖고, 어머니 입맛에 맞게끔 영양도 들어가게끔, 영양도 있게끔 네, 고기도 갈아서 넣고, 효자십니다. 아니, 저밖에 없어요. 그니까요. 누나는 미국에 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동생들도 또 양평에서 살고, 또 네. 직장 있고 그러니까, 저밖에 없네요. 그러시겠네요. 뭐 며느리 뭐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혼자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너무 강하셔가지고 주변이 없는 거라고요. 그 주변이 첫 번째로 애들 엄마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나가 살겠다고. 애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저한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라 그러죠. 아주머니, 애들 어머니, 아주머님은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쥐띠요. 경자년생이에요. 아, 1월 12일생인데, 한살 어리시네요. 네. 1월이요? 예. 그니까요. 엄청 그분도 한 성격 하실 거고, 하실 말씀 다 하실 거고요. 참고, 그래, 우리들 소위 얘기하는, 뭐,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분하고 사시면서 오랜 세월 사시다가 그래도 따로따로 되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심적 부담이 없고. 아무튼 집에서는 기죽고. 원래대로 어떻게 보면 원래 삶을 애들 어머니나 우리 선생님이나 원래대로 찾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물론 금전적인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실은 제가 금년에 뭐 무당이다 보니까 무당은 시간만 남으면 기도가 최고입니다. 뭐 한국에 뭐 여러 곳도 기도를 다닙니다만 이 기도의 기운이 가장 센 거는 북쪽으로 갈수록 셉니다. 그 기도법을 아시는 뭐 고승이나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백두산 뭐 몽골 이쪽으로 북쪽으로 많이 기도를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뭐 몽골이라는 데를 3번, 백두산을 또 3번, 뭐 중국 태산이라는 데도 1번. 또 다음 달에도 백두산을 또한번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거고, 왜냐면
저보다 연배시고 12살 띠동갑이세요. 저보다 12살이 많으신데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랑 저는 내년부터 안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갖다가 제 거를 볼 줄 알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고요. 또 내년도 그렇습니다만 내후년은 또 25년도는 삼재라는 걸 아주 그때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걸로 저축을 하는 거. 신을 섬기고 무당이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병이 안 오는 거 아니고 제 운세가 사나울 땐 제가 모신 신령님들도 덜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운세가 사납고 이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니까 선생님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 계단 먹는 돈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건강 문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제가 다음 달에 네. 연락드리고 네. 따로 오겠습니다. 뭘 도와요? 나 말씀 다 드렸는데. 아니 그래도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또 요청도 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뭐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는데요.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공이 끊어지셨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들 하나밖에 없어갖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손주들 둘 낳고 해놨으면 됐죠 뭐. 근데 오겠다는 여인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아유 저같이 신령님들 모시고 눈치 봐야 되는 분도 없고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하면 되죠. 근데 돈이라는 게 많이 결부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전에 이렇게 제가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용돈 드릴 때도 애들 엄마가 이렇게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한테 받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중간에서 저는 아예 그냥 그 집에서는 기죽어 살고. 어머님이 94까지 말띠시거든요. 네. 어머님은 아들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한테는요. 손주도 필요 없습니다. 실은. 오로지 아들입니다. 딸도 필요 없고요. 손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손주도 안 중요해요. 그냥 선생님만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선생님 나름대로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막 와이프가 생기는 거고 그 와이프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모순된 게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상대를 꼭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도 또 되게 강하거든요. 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도 싫은 겁니다. 맞아요. 반면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오더라도 너 누구랑 살아야지 어머니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네, 속마음은 싫어요. 것 같아요. 그냥 아들하고만 있고 싶고 오로지 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사주에 그냥 누가 와도 잠시 있다 떠나는 거겠지 애들 엄마는 아이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남이 된 지 오래되셨을 때에도 아이들을 봐서 계속 이렇게 사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로들 헤어지셨고 이별을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결혼도 하고 살아보셨으면 됐지 뭘 또 해요. 그냥 잠깐 밖에서 만나시고 그러세요. 아 이렇게 저 선생님보다 12살 어리지만 저도 장가도 못 가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복 많으신 거예요 저보다는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꼭 그 못 받으신 채무권에 대해서는 꼭 그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